우측에 안타. 김태균 3루 밟고 홈으로 대시 공도 홈으로 백홈 됩니다. 김태균의 발이 빨랐습니다. 스코어 5-4. 아. 다시 리드를 잡는 한화 이글스. 자, 투 노멀 투스라이 투스리 간 것이 적중했어요. 예. 정말 오늘 김태균의 베이스랜딩은 위대한 베이스랜딩. 그러게요. 그게 왜냐면은 도루 성공한 게 결국 이어졌으니까. 돌아보니까 예. 그러네요. 정말. 예. 위대한 베이스랜딩입니다. 백승용 야. 선수의 시즌 첫 안타 네. 리드를 가져온 안타였고요. 김태균의 베이스러닝 하나. 또 하나는 제가 강윤구에게 몇 차례 그 조심해야 될지 말씀드린 다음에 하주석이 있으니까 예. 결국은 거기서 빠른 볼은 이 백승용도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예. 당했어요. 그리고 안쪽이 예, 팔꿈치가 나쁘면 지금 홈 못 들어와요. 근데 그러니까 김태균도 들어온 겁니다. 그렇죠. 몇 바운드가 됐거든요. 예. 정말로 욕심이 뛰네요. 본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. 프로에 와서 가장 빼어난 비스런딩을 오늘 예. 보여주었습니다. 도로 한 게 컸으니까 연장 한 점 승부에서 그렇죠. 사회 상대 방심을 틈타가지고 예. 역시 남을 훔치고 있는 김태균. 아, 대단한 베이스런딩입니다. 석류 주스를 많이 마셨어요. 그런데 예, 하나는요 예. 제가 볼 때는 이 리드에 만족하면 안 되고 투아웃이면 적어도 한 점을 더 얻어놔야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는다. 지금 마일링이나 안성민이 온다고 했